안녕하세요. S하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서 2월 말 준공을 예정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신축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장이 속해 있는 문학도시개발구역은 현재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 쾌적하고 조용한 빌라단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인천 1호선 문학경기장이 있고요. 문학IC가 가까워서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한데요. 여기에 현재 유료화로 운영 중인 문학터널이 올해 4월부터 무료화로 전환된다고 하니 송도 국제도시로 이동에 대한 부담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학동 신축빌라를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 한 팀장과 함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매물 요약 정보입니다. 약 23평의 전용 면적을 보유한 3룸으로 거실과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실용적인 주방이 특징이며 세련된 내부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 매물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학동 신축빌라 내부 영상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관문을 열면 우측으로 일괄소등 스위치와 세대 분전함이 보이고요. 맞은편으로 신발장이 있는데요. 신발장은 3칸짜리 키 큰 장으로 되어 있으며 가운데는 전신 거울이 있어서 외출 시 용모 점검을 하기에 수월하고요. 하단부는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이네요. 간결함이 돋보이는 전실이었습니다.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거실이 보이는데요. 거실은 길이가 5m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바닥은 무늬가 들어간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었고요. 조명은 매립등과 간접등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었습니다. 소파월 자리가 굉장히 넓어서 다인용 소파를 비치하기에 충분하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트월은 웨인스코팅으로 인테리어가 되었는데요. 소파월과 아트월 모두 컬러풀한 인테리어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전용 면적은 약 23평으로 3인에서 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아주 적합한 주거 공간입니다. 세련미가 느껴지는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입니다. 일단 메인 욕실답게 면적이 크네요.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되었고요. 세면대는 반다리 세면대로 시공되었으며 선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반형 해바라기 수전과 일반 샤워기는 모두 금색으로 욕실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고요. 한쪽에는 코너 선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장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욕실 용품 수납도 가능해요. 알찬 구성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다음은 주방 보겠습니다. 먼저 싱크대와 식탁은 D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식탁의 높이가 싱크대보다 낮으며 하이라이트가 있어서 식탁에서도 조리가 가능합니다. 요리는 3구 전기오브로 가능하고요. 후드는 매립형입니다. 싱크볼 위에는 주방창이 있는데요. 환기시키기에 매우 좋겠죠. 주방용품은 넉넉한 상부장과 하부장을 이용해서 부족하지 않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두 곳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 대의 냉장고가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냉장고를 비치할 수 있습니다. 식탁등도 예쁘네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방이었습니다. 자, 이제 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방은 오늘의 집에서 가장 심플한 공간입니다. 벽지는 두 가지 컬러로 깔끔하게 마감되었는데요. 색상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침대와 책상을 비치할 수 있어서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요. 서재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화사함이 느껴지는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다용도실이 있는 공간으로 바닥은 정방형에 가까운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역시 투톤으로 마감된 벽지가 보이는데요. 밋밋할 수 있는 공간을 보다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다용도실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면적은 넓은 편이었습니다. 수전과 콘센트가 있어서 세탁실로 활용하기에 좋고요. 맞은편으로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나비엔 1등급 보일러로 설치되어 있네요. 신혼부부분들은 옷방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활용도 좋은 두 번째 방이었습니다. 다음은 안방으로 사용할 세 번째 방입니다. 안방답게 일단 면적이 굉장히 크네요. 앞서 보신 두 개의 방과 동일하게 벽지는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가로 세로가 전부 3m를 넘는 면적으로 대형 사이즈의 침대부터 TV와 화장대 등을 비치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서브 욕실도 있는데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먼저 세면대와 샤워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한 개의 코너 선반도 있습니다. 휴지거리와 수건거리 모두 금색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도 당연히 시공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과 동일한 거울장도 있네요. 부부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세 번째 방이었습니다. 오늘은 문학 도시개발구역에 위치한 신축빌라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컬러풀한 거실을 시작으로 실용적인 주방과 방들까지 매력적인 요소로 가득한 매물이었는데요. 오늘의 집은 현재 대출금 감정 중으로 영상을 통한 분양가 공개는 어려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분양가 안내 및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학동 신축빌라 잘 보셨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